서로 밸런스 잡힌 조합이 이번에도 등장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담원기아 입장에서 저 바텀에 일단 세나를 먹은 것부터가 기분은 되게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젠지도 그걸 알면서도 풀어주고 카운터 혹은 더 이제 활약할 생각으로 트리스타나로 막 받아친 거니까 거기서부터도 활약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정글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헤카님이 풀렸을 때 먼저 가져가는데 턴을 쓰는 거잖아요. 클리드가 전판에 잘한 장면도 있긴 했지만 초중반에 어떤 운영 과정이나 혹은 이제 중후반에 한 번씩 그 실수하는 장면들이 좀 크리티컬하게 들어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소위 결자이지 하는 장면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021 SK 스프링 스플릿. 자, 파이널 세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룰러를 좀 던지고 있습니다. 오. 상대가 만약 스킬을 찍어둔 상태였었으면 전멸이라도 빼겠다 뭐 이런 건지 아니면 네. 그냥 저렇게 점프라도 찍게 만든 것만으로도 좋다. 야, 그러니까 네. 미드 쪽의 정통 메이지들이라고 네. 할까요? 아마 뭐 상대 전적도 뭐 그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덜지 한번 결정적인 장면에서 또 오리아나 빅토르가 만납니다. 예, 안쪽 계속 예. 예, 일단 충격파까지 쓰면서 미드 딜교를 좀 했는데 예, 3패 정도 3패 탔고요. 예, 번개 근데 빅토르가 찢어져. 버블 버블 카림도 여기 호출당했기 네. 때문에 카림도 그리고 오랩이라서 아직 좋은 구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카림이 네. 6렙만 찍었으면 어떻게 네. 될지 몰라. 그래도 아. 오랩이라서 나 카림이 오 정말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빅토르 어 이거 타이밍도 어 킬이 얼마 네. 킬이 났네요. 아니 원래 오른이 W로 CC를 흡수하려고 했는데 사이온이 허리를 한 번 더 꺾었어요. 네. 끝까지 꺾는 바람에 그런데 담원기아가 지금 잠깐만요 한번 네. 그래서 야, 쫓아가는데 아 내미니까 이게 결국 안 죽었습니다. 최종 역할을 1경기 때는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지금은 탑간의 균형도 또 아까 장면에서 한 번씩 예. 맞아요. 예. 오히려 먼저 노리는 건 아니겠지 궁극기도 있습니다. 간이 깨버립니다. 야 뭐냐 이거 깨면서 다이브가 또 예. 이거 너 지원군 있어? 예 타워는 순식간에 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원군 아, 오길 왔어요. 이러다 예. 그럼 캐년을 잡아야 돼요. 예. 잡아야 돼요. 예. 어 그리고 낙추가 먼저 가는 싸움 이쪽에 이거만 싸 소매를 비디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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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뜨리다 반대쪽에서 모르면 아무나 젠지 젠지 힘 좀 내주죠. 예. 직간에 한번 덮쳐. 아, 헤카림이 한번 용용 헤카림이 한번 시원한 공 팩트 볼 수 예. 있나요? 그쵸. 근데 칸이 쓴 예. 갖고 있고요. 여기 있구나. 어, 그래서 네. 어떤 사이언 쪽? 어? 네, 사이언 쪽. 맞아. 맞아. 아니, 맞아.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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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는 알리 알리가 사이언도 팔았어요. 예. 알리 사이언은 다 맞고 나왔어요. 왼쪽을 좀 봤고요. 아니 이게 네. 두번씩이 갈려가지고 담원기아 이것도 다시 한번 원하는 길이 그러면 괴로가 있나요? 혓바닥 조심해야 돼요. 혓바닥 비디디 혓바닥 조심해야 되는데 네. 헛구바닥 쪽도 흠으로 최대한 비디디 정답. 와 이렇게 되면 쓸릴 것 같아요. 담원기아 사건 뒤에는 잘렸습니다. 폭발음이 들린 것 같은데요. 조금 쫓아갔는데 여기서 4명이 죽어요. 펑펑펑 진짜 칸 포지션이 상대 입장에서 너무 짜증이 아우 네 아, 그러면 일로 라인 것도 칸 죽여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칸 죽여야겠다 진짜 일로 와 예 아 그래 예 일로 와 일로 와 좀 죽어라 좀 얘 너 다 빠졌지 동아영 다 빠졌지 예 어떻게든 언어에 또 휘둘러가지고 네 오 이제 헬까지 타요 예 무조건 잡고 어 헬코 어 베리 헬코 그래서 베릴이 뒤 돌았죠 네 이건 안 돼 살리려서 나눠주고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음은 보였어요 입장에서 거기서 끝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또다시 다음을 한번 열어봅니다. 호스트! 해보자! 해보자! 잡았어요! 이 다음 봐야 돼요. 사이온 네. 와요. 사이온 네. 와요. 사이온 네. 와요. 사이온! 오 일단 그래 포탑 안쪽 타고 왔죠. 베릴리 타고 왔죠. 베릴리 로 잡았거든요. 베릴 잡고 그나마 잡히긴 해. 이 사업으로 지금은 전면 쓰면서 라스칼만 잡고 라스칼만 라스칼만 라스칼 라스칼 찍건 킬 누가 되느냐 트리플 킬! 그리고 우딜! 우딜! 꿀만 먹였어요. 진짜 치당했다. 코라킬! 말이 강해서 그렇지 서포세나예요. 어 그럼 이거 진짜 대박인 거죠. 원래 세나 쪽이 그래서 잘 풀리면 그 가성비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게 메커니즘상으로. 예. 저보다 못 한번. 그러니까 젠지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이대로 가면 그냥 답이 없다. 바텀에서 좀 심하게 터졌다. 그러니까 싸움을 통해서 계속 변수를 만들어 보자. 그런데 담원기아가 상대의 수를 읽고 대응을 굉장히 잘했어요. 싸먹는 형태가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뭐 라스칼 정도 주고 끝나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캐년이 달리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또 붙들려요 이게.
무디를 꿀밤 판정상 상대가 밀더라도 꿀밤은 같이 치기 때문에 맞습니다. 타이밍. 예. 저렴한 타이밍. 헤카림이 뒤에서 칼 타이밍에 정비하고 왔어요. 예. 정비하고 왔습니다. 오른이 예. 말 그대로 곤돌은 나파에 부이듯이 부이면 헤카림이 돌격하겠다는 거예요. 예. 오른 뿔필이 불어봐. 예. 저건 불면 간다. 예. 저건 지나가면은 예. 클리드가 뒤를 잡고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오른의 나팔시로가 예. 간다. 시작돼 오고 있어. 같이 가자. 자 그러면 그때 누가 그렇게 앞라인 그냥 지나갔다가 대버렸거든요. 지나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면요 무디르가 또 받아내고 예. 그러면 태각을 하고요. 태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태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용이. 태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가 다 빠지고 있어요. 캐년 잡아요. 그래도 지워서 안 되고요. 아 이거 지속필에서 사이언 안 죽습니다. 사이언 안 죽어요. 사이언 안 죽어요. 밀고 들어오면 다 먹는 게 용을 치고 있어요. 용을 치고 있어요. 와 그래도 라 라스칼. 아니 근데 이게 사상자 없이 빠지나요? 최대한? 용으로 나의 사상자 없을 수 없어. 아 제로 사상자 불가능합니다. 이미 4번이 이긴 싸움. 예 남겨도 있거든요. 힘든 시간은 계속 되고 V차지! 뭐예요? V차지! 맞습니다. 예. 아 여기서 블러가 허리를 끝까지 꺾습니다. 넌 이미 죽어. 지금 딜러들의 버스트 데미지가 퍽퍽 예. 없어졌어요. 저 방방 뜨는 게. 오 야야 뜨다. 유리한 상황이지만 네. 우승을 여러 번 해본 선수지만 언제나 짜릿하죠. 기여할 네.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팀을 위해서. 와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이건 진짜 다몬기아 정도 기량을 가진 팀이라면 질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아 그렇죠. 네. 앞서고 있을 때 승질 보셨죠? 거의 안 졌습니다. 연승입니다. 뭐 이 뒤쪽에서 한번 네. 뭐 해보면 왔다 갔다 해내야 죽어야 돼. 그리고 비디디 터트려 이거 뚫어내라요. 개년이 진짜 딱 그런 사이에 사이온 만화는 없어요. 네. 하도 많이 써가지고 그럼 집에 갔다 올게. 아, 또 리필해 와요. 네 집에 갔다 급방 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다몽기아 이번에 네. 이번에 가자 아이슬란드 가자 써머 아이슬란드 HK. 맛집이 어디냐 네 연락 진짜 어려운 팀이겠습니다만 당당하게 우승컵을 네, 들어올리고 레이저 마지막까지 마켓은 젠지 풀었어요? 예 그렇죠 젠지도 진짜 깨끗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룰러가 그건 룰러가 어떻게 쿼드를 하냐고 근데 쇼메가 너무 센데요 쇼메 캐년을 아니 캐년 또 안 죽었어요? 넥서스 캐년 신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동료들과 그냥 신입니다. 넥서스 깨면서 젠